요즘 외출을 할 때면 불과 한 열흘 전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산뜻한 옷을 입게 되죠. 이 패션에 민감한 스타들은 이미 스타일 변신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2011년 봄, 어떤 패션으로 멋을 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스타들의 봄 패션,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본격적인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요. 스타들도 예외일 수 없겠죠?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총 6일간 열렸던 서울 패션위크 현장에 많은 스타들이 방문했는데요. 스타들은 봄 향기를 물씬 풍기는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스타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미녀 스타들은 발랄하면서도 경쾌한 패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서유림은 상큼한 주황색의 블라우스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한껏 살렸고요. 오늘 의상은 봄이니까 오렌지 컬러로 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민효린 역시 블루 미니 드레스로 그녀만의 사랑스러우면서 톡톡 튀는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의상 컨셉은 이때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굉장히 밝은 비비드한 파란색으로 입고 와봤는데, 네. 장희진은 루즈한 셔츠에 핫팬츠를 입은 하이실종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네, 오늘 박현주 선생님 쇼 보러 왔고요. 그동안 굉장히 좀 관심 많은 선생님이라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머리를 밝게 염색한 손담비는 베이지 컬러의 원피스와 백팩으로 독특한 패션을 완성했고요.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은 재킷과 숏팬츠로 차분한 느낌에 발랄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미의 대명사 황신혜는 느슨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청바지를 선택했는데요. 하늘하늘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매치한 센스가 돋보이죠? 의상 컨셉, 글쎄, 약간 좀 뭐, 70, 80년대 복고, 뭐, 약간 판타론 바지랑 블라우스에 매치해서 한번 봤습니다. 가요계의 영원한 디바, 엄정화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블랙 팬츠에 화이트 재킷으로 배련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지춘희 선생님 패션쇼 보러 왔고요. 평소에 너무 팬이고 또 로망이에요. 오늘 의상 컨셉은 그냥 블랙 앤 화이트 미니멀하게 입어봤습니다. 가요계의 베스트 드레서 바다도 패션쇼에 참석했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의 조화로 이루어진 원피스로 단정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더했네요. 이제 오랜만에 제가 좀 카메라에게 나들이를 하게 돼서 너무 칙칙하게 하고 오기 좀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예, 그리고 봄이라서 손톱도 한번 진하게 발라봤어요. 하여튼 여러분 따뜻한 봄 되세요. 날씨가 좋아졌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청순한 그녀 배우 명세빈도 함께 했는데요. 블루톤의 강렬한 장신구와 화려한 패턴의 롱드레스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신선하면서도 이제 경쾌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단아함이 매력적인 이보영은 베이지 컬러의 롱재킷으로 시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했는데요. 컨셉은 지금 봄이라서 조금 화사하게. 반면 통통 튀는 매력의 최강희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의상으로 발랄한 분위기로 연출했고요. 미녀 스타들 못지않게 남자 스타들도 다양한 봄 패션으로 우리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몽땅 내 사랑에 출연 중인 진이한은 핑크톤의 재킷으로 화사한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잘했어.
날이 조금씩 풀리잖아요. 그래서 봄을 맞이하는 컨셉으로 좀 화사하게 좀 색감을. 조현재는 트렌치코트에 민트색 바지를 매치해 신선하면서도 상큼한 패션을 선보였고요. 오상진은 줄무늬 티셔츠와 재킷으로 프레피 룩에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봄 날씨에 딱 맞게 좀 모험생 같이 그냥 입으려고 했어요. 빨간 줄무늬랑 운동화 색깔, 전체적인 색 좋아. 에릭은 검은 가죽 재킷과 선글라스로 패셔니스타로서의 면모를 뽐냈는데요. 반면 노민우는 톤 다운된 레드 컬러의 슈트를 입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올 레드입니다.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의 패션을 선보이는 김장훈은 강렬한 헤어스타일과 모노톤의 의상으로 남다른 코스를 내뿜었는데요. 지춘 씨한테 유일하게 옷을 입는 남자 연예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의상 컨셉은 그냥 입고 왔어요. 지피는 대로 입고 왔습니다. 유행 패션과 가장 가까운 이들, 아이돌 스타들도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스타일로 패션쇼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먼저 제국의 아이들은 멤버 모두 깔끔한 댄디룩으로 쇼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화사하게 이렇게 파스텔톤 계열로 예쁘게 입고 왔거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요계의 대세 아이유와 연예계 마장발 박경림은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했는데요. 아이유는 꽃무늬 시폰 원피스와 운동화로 여고생의 깜찍한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의상 컨셉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선생님께서 주신 대로 입고 왔고요. 봄이라서 좀 산뜻하게 입고 왔어요. 약간 이웃나라 공주 같은 스타일. 화상백 디자이너 쇼에 나타난 샤이니의 멤버 키는 블랙 스키니진과 카키색 야상 재킷으로 자신만의 시크한 매력을 나타냈는데요. 미녀 스타들부터 아이돌까지 패션 하나로 멋과 개성을 동시에 살리는 스타들. 앞으로도 그들의 화려하고 멋진 패션 기대해 보겠습니다.